이런 적이 없었거든요. 없었어요. 왜냐면 아, 보통 한 40만에서 했다가 이제 100만 넘어가고 네, 맞아요. 40만에서 100만 그런 것 같아요. 최종 이제. 하트 수 혹시 400만 개 괜찮아요? 우리 라이트 분들께서 네. 가보자고. 아, 가보자고. 가보자고. 네, 네.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라이트 분들 하이라이트가 아돌라스쿨의 홍보 모델이 되길 원한다면 네. 지금부터 오른쪽 하단에 있는 하트를 네, 조금 손가락 아프시기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. 네. 자, 첫 번째 테스트는 홍보 모델로서 자질이 있는지 알아보는 인적성 검사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인적성 네. 검사하면 바로 이제 떠오르는 게 성격이죠. 그렇죠, 성격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제가 미리 라이트 우리 친구들에게 네. 하이라이트 멤버들의 성격이나 특이한 습관에 대해 제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. 이거 재밌겠네요.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네. 먼저 가볍게 기광 씨 제보부터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이상한 게 나오면 안 되는데. 네. 여기서 오프. 안녕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, 굿. 좋습니다. 아, 정말 진짜 잘 그린다. 우와! 오. 진짜 잘 그린다. 오. 자, 오! 자, 특징을 잘 살렸다. 양화백님 좀 여기 작품 좀 해주시죠. 네, 작품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자. 준케이 형이에요. 아, 근데 제가. 제가 아니, 제가 약간 화가 다 있나요, 혹시? 아니, 제가 웃는 거를 못 그려요. 제 화법이라 그러나요? 아, 웃겨. 제 화법에 웃는 미소를, 게 없어요. 미소를 못 넣어요. 미소를 넣는 순간 네. 사람이 늙어지더라고요. 미소를 넣어. 네. 아, 여기를 이렇게 하시나요? 이 팔자주름을 제가 사실적이게 못 그려가지고 야. 사람을 그리면 늘어난 상황 하나 있어요. 잘 그린다. 근데 진짜 제가 네, 예. 주시는 옆에 이제 요섭이 사인이랑 해가지고 아, 예. 저 주시면 제가 자율적인 네. 하도록 할게요. 요섭 사인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기, 자, 저기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예쁘네. 닮았는데? 아, 웃는 걸 못 보고 선생님, 라이트 남았는데요. 힘내야 될 것 같은데요. 아, 우리 동훈이는 이렇게 길게 치는 걸 못해요. 아, 45. 툭 치고 빠지는 걸 좋아하는데. 이렇게 길게 치라고 하니까. 양념 맞춰야 되나요? 맞네, 요섭이가. 맞네. 눈썹 정리? 어? 일단 눈썹 정리 아니고. 기광. 맞습니다. 눈썹이 맞아요. 네, 눈썹을 여러분들이 아주 맞습니다. 요섭 맞을 것 같은데. 자, 초성 힌트. 눈썹. 아, 이거 너무 맞을 것 같은데. 자, 이 눈썹이 어떤, 지금 뭐가 나왔죠? 아까 길이, 모양. 모양 왔었죠? 어! 왜 저를 갑자기 늙고 나왔죠? 왜 좋아요? 그렇습니다. 아, 정답. 눈썹 두께였습니다. 아, 이거 2018년에 세탁 업체 광고 모델 사진인데요. 이 광고주의 인터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. 진짜 도움을 주신 고마운 팬분이 한 명 있었다. 그분이 거의 논문급 자료를 보내오셨는데 진짜 잊을 수 없던 것은 눈썹은 좀 두꺼워야 한다며 눈썹 좋은 사진을 만들어준 크린토피아 관계자님께 논문자료 관계자님이랑 그리고 논문자료 보내주신 또 우리 팬분께 영상편지 한번 여기 보시고 우리 준케이 단장님의 특징을 살려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너무 저 긴장돼요. 예, 예. 진짜로. 이거 만약에 저나 동훈 씨한테 맡겼으면 이거 진짜 이거. 화날 수도 있어요. 아니. 저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. 아, 저는. 와, 진짜. 와.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냥 조금이라도 그림 잘 그리면 저는 막 물어보거든요. 아, 저는 진짜 우리 동훈 씨 진짜 진지하게 예전에 그 저희. 리얼리티에서 동훈 씨 예쁘게 그려주고 싶어서 네네네고 한번 그려준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? 근데 동훈 씨가 화가 났나요? 화가 났더라고요. 아 저는 이제 진짜 진지하게 예쁘게 그려주고 싶어가지고 네. 최선을 다했는데 그 유연함을 뽐낼 수 있는 동작 하나 와우 팬분들은 이제 많이 보셨는데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? 잠깐 죄송해요. 동훈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?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? 괜찮아? 일어나. 저 어디 꺾인 거 같아. 괜찮아? 아이고. 혹시나 라이트 분들이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괜찮으신가요? 네. 아, 왜 또 울어요? 리얼 아이였어. 저희는 많이 본 관객이라 별로 안 했어요. 네, 이제? 네, 뭐. 네, 공개해 주십시오. 아,